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2010년 K-POP을 이끌어가는 아이돌 제국의 아이들. 지금 파이팅! 안녕하세요, 지금입니다. 제안은 과연 어떤 동물을 키우고 싶을까요? 물개 이런 거 아니죠? 물개 이런 거, 기린 이런 거. 물개가 어떻게? 물개가 어떻게? 막 호랑이, 사자 막 이런 거 안 키우고. 또 호수한테 호수한테 토끼 이런 거잖아요. 토끼 이런 거. 못 안 짖는. 진짜 키우는 거예요? 꺼래요. 아우 동물 무서워. 아 진짜 사실 걔한테 좀 많이 물었어요. 동물을 키우면은 정들어서 헤어지는 게 되게 힘든데. 힘들어. 어렸을 때 7마리랑 같이 살다 보고 또 막 정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많이 이렇게 가시고 하시는데 가시고. 예, 그때마다 어렸을 때 그런 상처들이 좀 많이 커가지고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일단 가족처럼 지내야 되고요. 지치고 힘든 일상에 약간 조금이나마 이제 활기를 넣어줄 친구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뭐 뭔지 몰라서 되게 설레고 기분이 좋은데요. 뭐 그냥 계속 좋은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기다리던 첫 만남이 이루어지던 날. 어딨어요? 건물 인사 깔끔하게 보았어요.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나는 오늘 좀 깔끔하게 입혀주면서 이제 오늘 소개팅 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죠. 맞아, 오늘 동물 하고 싶어. 아무튼 지금 바로 동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맞아. 라인다! 너무 기다렸어요. 너무 기다렸어요. 당장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공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야, 이거를 어떻게 정해보자. 어떻게 해야지? 튀어나올 수 있어. 아, 그냥 까! 갑자기. 그러면, 야, 공준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야, 이 나라가. 야, 몰라. 몰라. 며칠간 지방 출장을 가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없어 재하에게 부탁합니다.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돼지는 두 마리 키우는 거라고? 돼지 두 마리밖에 없는 거죠? 돼지 말고 동물이 또 있어요. 네? 또 있다고요? 지금 두 마리 말고 또 있다고요? 이것도 버거운데? 아, 돼지였잖아. 뭐 이걸 뭐야? 고양이 같은 거 키우면서? 호랑이잖아. 드디어 또 한 마리의 동거 멤버가 공개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야, 근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예뻐. 우리가 놀래서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보면 좋아. 이걸 숙소에서 우리가 얘를 봤을 때를 감당을 하자는 거야. 그래. 아, 어쨌든 네, 정말로 이제 우리가 얘네를 키우고 진짜 신양도처럼 얘네를 키워야 돼. 자신 있지? 자신 있을까? 제아 국내 최초 말과 돼지 키우는 아이돌 제아와 마동말 아찔한 콤보가 시작된다. 충격은 잠시 접어두고 안무 연습 중인데요. 미니말 혜성이가 대형 사고 쳤습니다.
치우자. 회사 야 가자고 해. 가자고 해. 가자고 해.